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귀한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오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육하신 주님의 그 깊은 의미가 내이삶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탄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 위에 많은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모든 이 문화적으로 또이삶 속에 소외받은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성탄의 기쁨이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자식들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두 잠겨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가족들을 주님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한 뜻이 모든 교회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에게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은 온 인류사에 가장 큰 사건이고 온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분이 오셔서 또 일하시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흩어져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하고 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체적으로나 또 그리고 그 히브리즘의 그 사상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나와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 제도에 대해서 그들은 신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불완전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밝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의 모든 제도라든지 그 모든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특별히 7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 그리고 창조, 또 진행되면서 구속, 이런 이 오늘날 과정,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영광의 세계를 이루실 것은 바로 그분이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영원히 계심으로라고 하는 24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계신 그분이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삼중직도 다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것을 부정했죠. 제사장은 따로 율법에 세운 그런 것으로 그 안에서 되어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레인들을 주로 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그분은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좋은 보증이 됐다고 말하면서, 자, 23절에 그랬죠?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 하다가 죽었다, 계속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이든지 매달이든지 매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러니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요,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약점이 굉장히 많죠. 그들을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직분들, 모든 그런 직분들이 직분들을 다 완성했던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늘 세웠던 그런 유대 전통과 모든 그런 풍습, 역사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셔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관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앙인들 보면은 교회 윤례와 교회의 어떤 전통과 교회의 어떤 사상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무슨 대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뭔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만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당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 때 되면 다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쟁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예배당들이 다 파손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바로 그런 성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매년마다 하는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한이 역사적인 이 사실, 그 사실이 내게 임재하는 그런 사실로 임하는 그런 성탄,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라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들이 뭡니까? 교회 전통, 교회 무슨 그 사상, 이런 뭐 교리, 이런 것들이 이런 이 본질적인 것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교회 시대에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걸림돌이 됐던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성탄절이 교회에게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탄을 통해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는 그 성탄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이번 이 성탄절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본문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절대적으로 갈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영적 은혜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삶 속에 성탄이 늘 생생히 존재하는 그런 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성탄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이 삼중직을 완전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그 귀한 은혜로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